연습생 발표하겠습니다. 첫 등과 29등이 어떻게 불리는 게 저번에 59등이었는데 29등 연습생은? 29등 저번 주가 동윤이가 29등이었어. 동윤아 가자. 29등 나 29등 하면 가망이 없어. 과연 이 연습생은 두 번째 순위 발표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지난 포지션 평가 무대 보컬 포지션에서 활약한 연습생이죠. 누적 투표수 총 36만 3,605 표를 받은 17등이죠. 와, 17등이 36. 개인. 최소한 연습생. 최소한 연습생. 개인 최소한 연습생. 등급 평가, 그룹 엑스배틀 그리고 포지션 평가까지 안정적인 실력으로 국부님들께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꿈에도 몰랐고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고 꼭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한 연습생, 보였대 송유빈 연습생이랑 호흡을 잘 맞췄잖아요. 네. 이번엔 떨어지게 됐습니다. 속이 시원한가요? 네, 정말 시원하고요. 자꾸 붙으면 아무래도 메인 보컬을 놔두고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베스트로 합 아니면 친한 연습생? 그냥 유빈이 형. 근데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A반, A반. 그룹 배틀 평가, 포지션 평가. 세번 붙은 거야? 네. 이번엔 진짜 꼭 메인 보컬을 하고 싶어서 유빈이 형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온다. 와? 나 못 보겠어. 나 잘 못 보겠어. 오. 유빈이? 형 진짜 뭐 악연 같은 예능인 것 같아요. 왜 여기 있어요? 저 시승을 진짜 하고 싶어요. 너도 내가 뭔 말인지 아닌가? 아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우리 스파는 심정을 치유해 주세요. 진짜 제발 한번 도와주세요. 진짜. 아 왜 여기 있어 도영이. 아 미치겠다 진짜로. 램버 이게 제일 먼저 될까? 수원아 다 들리고 있어. 도와줘. 형 오면 내가 죽잖아. 아니 잘못 알았겠냐. 잠깐만. 야 어디 있어? 아 무서워. 어디 있어요? 목걸이로 여기까지. 어떻게 마음을 메고 가야 돼? 너랑 둘이 경쟁을 하고 이기는 모습을 한번 봐줘. 네. 또 한 팀이 돼서 또 메인 보컬 자리를 놓고 겨루다 XX가 메인 보컬이 됐다는 얘기가. 그러면 메인 보컬. 네, 메인 보컬 할 사람. 또 만났다. 반갑다. 아이고. 안 반가워, 안 반가워. 수원이랑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지마 A등급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룹 X배틀 럴러바이 포지션 평가 보여 그 다음에 컨셉 평가 슈퍼 스페셜 걸 하나도 빠짐없이 우린 함께 했습니다. 이건 인연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악연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메인보컬을 다툴 때는 전에는 특히 제가 메인보컬 파트를 뺏겼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유민이 형한테 안 뺏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메인보컬 파트를 불러볼까? 근데 너는 사실 이 노래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한 몇 번 안 들어봐서 사실 좀 약간... 그러면 썸1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썸1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너 진짜 잘하는 친구구나. 아, 진짜 긴장돼서 진짜 아 못했다. 진짜 잘한다 둘 다. 결정하기 힘든데 진짜. 우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진짜 모르겠어. 둘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 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사람 너무 잔인하겠다. 저희 슈퍼 스페셜 걸의 메인 보컬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상황이 되게 애매한 게 너무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수환이한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야, 나 수환아. 잘하면 되죠, 형이. 네, 화이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어떻게 보면은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거잖아요.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유빈이 입장도 좀 난감하겠다. 의도치 않은 상황인데 넌 또 할 건 해야겠고. 일부러. 둘이 뭐 사이는 괜찮지? 안 좋아요, 사이. 사이 안 좋아? 안 좋아? 유빈 씨라고 불러야 돼. 유빈 씨라고 불러야 돼.